아직까지 시장은 네.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반등의 여지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진짜로 걱정하는 시점은 9월 FOMC예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신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더니 좀 시장이 또. 휴가 네.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네. 괜찮았어요. 맞아요, 좀 맞아요. 안정적이었어가지고. 아, 다행이다. 진짜 몇 년 만에, 제가 휴가 때마다 시장 변동성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경민 팀장 휴가 가지 마라. 그랬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좀 무난하게 가다가, 휴가 복귀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시장 상황, 그리고 제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어긋나면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제가 3분기 반등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부터는 좀 미세 조정을 하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시장의 상승장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네. 증시가 확 빠졌잖아요. 네, 그날. 그날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3.9% 네, 빠졌고. 그래서 파월의 발언이 어땠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또 자료를 준비한 걸 보시면은 쭉 읽어보시면은 그냥 매파적인 발언만 한 것 같아요. 요번에 되게 짧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8분밖에 안 돼요. 8분밖에. 저도 이걸 보면서 뭐야 지금 끝난 거야? 벙쪄진 이게 끝난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원래 파월 연준의장의 스타일 보면은 매파적인 얘기, 비둘기파적인 얘기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주면서 조금 시장을 달래주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연설문이 원래 파월 연준의장 스탠스대로라면 연설문이 이렇게 길었는데 그 안에서 비둘기파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빼고 매파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우스갯소리로 연준 위원들이 지금 파월 연준의장이 워낙 여러 말을 하니까 네. 지금 우리 스탠스대로 가자라는 차원에서 좀 뺀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매파적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시장에서는 좀 기대했던 게 여태까지 파월 연준의장 스탠스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했지만 좀 정리해준 듯한 그런 분위기였지만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보면 물가는 무조건 잡겠다. 그리고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당분간 물가를 잡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해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는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인플레이션 안정이 매우 중요한 변수다. 이게 뭐냐면 파월 연준장이 왜 이렇게 세게 발언을 했나라는 것들 이유를 알 수 있겠는데 7월부터 굉장히 시장은 내년 금리 인하, 2023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샀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를 조금 제어하겠다. 아. 너무 기대, 금리 인하 기대? 통화정, 지금 금리 인상을 밟고 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긴축 사이클을 걷고 있는데,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정책 효과가 굉장히 약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하겠다, 제어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진짜 굉장히 이례적으로 완전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짧고 굵고 간결하게. 아. 여태까지 파월 연준의장 스타일과 전혀 반대로. 네네. 그래서 시장이 좀 충격이 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약간 둔화되는 시그널이 확실히 네. 나왔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이렇게 된다면 예상보다 금리 인상 많이 못할 거야. 네, 맞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뭐 멈추거나 인할 수 인할 있어. 수 있어.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막 달려왔다가 네. 확실히 좀 파월 의장에 앞서가지 마, 뭐 설레발 네, 치지 마, 네. 그러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브레이크를 걸었죠. 네. 근데 약간 좀 의문인 게 뭐냐면은 사실 한 7월 말 이후에 FOMC 이후인 것 같긴 한데 그때부터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죠. 네, 뭐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둘기파인데 네. 되게 강하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냥 그래도 우리는 갈 거야 하면서 갔단 말이죠. 네. 약간 좀 이분이 헷갈리긴 하거든요. 일단은 네.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과도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은 정상화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앙은행이 발언을 했던 것보다 점도표를 찍어줬던 것보다는 금리 인상을 많이 못할 거고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유지됐던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는데 되게 대표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사람이에요. 닐 네. 카지카리라는 분이 맞아요. 네. 가장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받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 무슨 말을 했냐면 경기 침체를 감내하더라도 물가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게 저는 되게 의미심장했거든요. 그리고 2% 물가가 2%로 간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긴축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발언을 할까? 가장 비둘기파적이라는 사람까지도 왜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그림이 뭐냐면은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 그동안에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네. 최근 들어서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우리는 물가를 잡고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은 경기 둔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베이지북을 보면은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역이 12개 지역 중에서 5월 달에는 3개였는데 네. 6월 달에는 5개.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물가는 아직까지 8%예요. 그러면은 삐끗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네네. 자 그러면은 경착륙이 불가피하더라도 그리고 침체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지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파적인 위원들까지도 전부 다 매파적으로 돌아섰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대를 했던 거죠. 아니야. 파월은 뭔가 해줄 거야. 괜찮아. 파월은 지금까지 우리 편이었어. 좋은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그래서 7월 FMC 의사록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매파적,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부분들에 조금 매파적인데? 라는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상황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처음 연설문 시작에 짧고 굵고 간결하게 말하겠다라는 것과 거기서부터 조금 잠깐만 공포영화가 시작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뭔가 이상한데? 이런 네, 거. 그러다가 진짜로 짧고 간결하게 명확하게 매파적인 스탠스만 피력하고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던 거예요. 믿었던 파월까지도 이러네? 라고 하면서 진짜 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뭐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가장 비둘기파적인 연준 위원분들부터 시장 친화적이라고 말했던 파월 연준의장까지 어떻게 보면 연준 위원들 전부 다가 매파적으로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여기서 조금만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네. 그날 이제 뭐 나스닥이나 뭐 S&P나 다우나 모두 3% 넘게 빠지긴 했는데 그쵸. 그때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 채권 시장도 그냥 별로 안 무난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사실 그쪽에 원래 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쪽 투자자들은 사실 이건 이제 이미 예상했어. 예상했었던 거다.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그런 매물을 던진 그런 주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식에 약간 좀 잘 전문가적이지 않은 그런 개인들이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8월 26일 하루 변동인데 네네. 증시는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채권 금리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맞아요. 네. 달러 인덱스도 0.3밖에 안 움직였고 더 특이한 점은 원자재 시장이에요. 달러가 별로 안 움직였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은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금은 1% 넘게 빠지고 구리는 플랫하고 유가는 상승하고 뭐 특별한 방향성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증시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나머지 금융시장들의 반응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주식시장은 그동안 기대했던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매물이 출회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채권시장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단기물은 좀 올랐지만 30년물 채권은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유로화 그러니까 그때를 전후로 해서 22도 75bp 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를 좀 제어해줬다. 좀 제가 좀 눈여겨볼 부분들은 원자재 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딱 금이 약세를 보였고 뭐 경기 민감하다. 뭐 경기 민감하다고 하는 구리와 WTI가 좀 잘 버텨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 증시가 좀 과민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더 빠지기보다는 좀 반등 시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요 그림이거든요. 잠깐 아까 희망 회로를 돌린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네.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지난 주말 8월 26일 기준으로 이게 파란색이 요 파란색이 7월 말이거든요. 7월 네. 말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올해 말 12월까지 금리 인상 3.3%밖에 못해. 내년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3번 이상 할 수 있어. 이거는 좀 과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용 서프라이즈, 물가가 레벨이 높다, 그리고 7월 FOMC 의사로 잭슨 홀 미팅을 거치면서 이게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연준의 점도표, 미국 중앙이 제시한 6월 달에 제시한 3.8에 근접한 수준이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내년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한 번 이상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반등의 여지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연준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제가 진짜로 걱정하는 시점은 9월 FOMC예요. 9월 FOMC에서는 새로운 점도표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3.8 거봐. 야, 이제 연준이 말한 3.8까지는 가더라도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대를 싸그리 무너뜨리거나 희망의 끈을 싹둑 잘라버릴 정도의 점도표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9월 초반 정도까지 한국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추석 전까지는 좀 반등 시도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2500선 회복시도 2550 뭐 그 정도까지는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에 맞는 8월 CPI라든지 그리고 9월 FOMC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된다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조금 하고 있죠. 네. 근데 앞서서도 그 파월 의장이 약간 되게 강력하게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전할 메시지만 전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약간 좀 희망해로울 수도 있는데 네. 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가 확실히 좀 피크아웃을 찍고 둔화가 되니까 이 정도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아?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해서 네. 좀 세게 말한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미 그 얘기는 나왔잖아요. 시장이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조만간 또 CPI, 8월 CPI도 네.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또 인플레가 확실히 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쵸. 그러면 또 예상처럼 막 그렇게 점도표도 확 올려잡지 않고 75BP 인상이 아니라 뭐 50BP 인상 약간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나이스하게 좀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물가가 제가 네. 말씀드린 건 물가가 더 오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가는 둔화될 거예요. 네. 앞으로 계속. 근데 문제는 레벨이라는 거죠. 아. 계속 연준 위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2% 물가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요 위에 그림은 뭐냐면 네. 미국 CPI 아직까지 전망치가 나오진 않았는데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나오라고 해서 매일 업데이트 해주는 게 있는데 자 8월 달에도 꺾입니다. 8.2, 8.3 이 정도로 내려오고 문제는 코어 CPI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은 물가가 좀 안정된다라는 그림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8월 CPI를 확인하면서 걱정을 하는 것은 물가 레벨일 것 같아요. 자 여기 요 밑에가 뭐냐면은 블룸버그에서 전망하는 전망치인데 네. 요 파란색이 CPI고요, 회색이 PC, 짙은 군청색이 코어 PC예요. 네. 보시면은 이게 좀 떨어집니다. 계속 전반적으로 떨어지긴 하네요. 네. 근데 연준이 말한 2% 언제 가냐? 아 내년 4분기나 돼야지 갈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전망치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물가가 4%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과도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예의해서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앞서갔다. 물가가 꺾인 거를 확인하고 레벨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하고 반영을 해도 될 텐데 지금은 물가가 4%, 어쩌면 5%가 될 수도 있고 3%대 연준이 얘기한 아직까지 2%는 아직 멀었는데 8에서 2%라고 한다면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너무 과도해서 이게 통화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강경한 발언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레벨 다운된다라는 증거,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앞으로
2%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는 시그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린다면 3월 FOMC 때도 비슷했어요. 금리 인상을 첫 번째 바를 때 내딛었는데 안 먹혔어요. 뭐 기대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그때는 뭐 25bp다 50bp다 막 이런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3월 FOMC에서 25bp를 하고선 시장에 전혀 안 먹히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연준 위원들이 모두 뛰어나와서 50bp 할 수 있다, 75bp 할 수 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 7월 FOMC 이후에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왔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정책에 대한 효과들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을 할 텐데 9월 FOMC랑 이게 시장이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은 시장의 시그널링 효과, 임팩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어 CPI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걸 확인하고 맞는 FOMC 회의라고 본다면 연준 위원들이 더 매파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갈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궁금한 게 네. 왜 그냥 일반 CPI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실히 좀 둔화된 시그널이 나오는데 코어 CPI는 그 어떤 게 다른 거이길래 이렇게 주택. 올라가죠? 주택이요? 네. 아. 주택이랑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지 표가 있는데 네. 변동성이 큰 유가랑 음식료품을 빼고 본 게 코어 CPI거든요. 네. 주택 영향이 굉장히 커요. 주택가격이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미국이 집중하는 것은 유가는 떨어질 거예요. 유가는 네. 계속적으로 떨어질 건데 문제는 주택 경기예요. 주택가격들이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 효과는 들어올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7월 FOMC 예사록을 보면은 정책 효과가 들어오는 것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있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책 효과를 보기보다는 물가 레벨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코어 CPI, CPI, 유가 영향으로 CPI는 꺾이지만 아직까지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아직까지 계속 강경한 발언,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서 뭐 스톱을 할 수 있었겠지만 예전에 그 폴 볼커 네. 전 FOMC 의장 같은 경우에 네. 그 거의 한 과거에 한 두 번 정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기준금리를 너무 또 빨리 인하를 네. 시키다 보니까 못 잡은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상당히 높게 유지를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파월이 빙의를 해서 네. 그렇게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잭슨 미팅에서도 얘기했던 게 여러 연준 의장들 과거 연준 의장들의 발언을 빌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실수하지 않겠다. 70년대와 같은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해줬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스탑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겠다. 물가를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연준 의장들, 연준 위원들의 생각에는 일단은 임팩트를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9월 FOMC 때는 좀 강할 것 같아요.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12월이나 내년 3월에 변화될 여지는 있겠지만 일단은 9월 달에는 임팩트 있는 시그널링 효과를 주기 위해서라도 점도표를 좀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런 연준의 긴축 스탠스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9월 FOMC 전까지가 그나마 좀 매도 타이밍이다 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지수 상단은 어느 정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2600선대예요. 2600선대인데 네. 최근 경기지표나 이익전망치가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요 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요게 코스피 전년 대비 변화율하고 이익 전년 대비 변화율, 경제지표들의 전년 대비 변화율을 이렇게 얼마나 괴리가 벌어져 있나, 얼마나 주가가 더 밑에 있나를 봤더니 네. 6월 말 7월 초만 해도 요 이익 대비 주가 변화율이 요 밑에 있었어요.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근데 지금 이게 다 회복됐거든요. 주가가 반등한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익점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2분기 실적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막 떨어지더라고요. 네. 실적 추정치가. 3분기도 별로 안 좋다. 4분기도 안 좋다. 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광공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경기 선행지수 나왔는데 전부 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게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반등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 저항대가 위치해 있는 2,550선 정도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2,600선 때는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보다 이익 전망이 떨어져서 같은 PER 10배라고 하더라도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2,600선 때였는데 이게 2,55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익 전망이 떨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목표치로 했던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추석 전후로 해서 코스피가 2,500, 2,550을 향해 간다라고 한다면 좀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 주식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2,600, 2,650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그런 과정이 나온다면 그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신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여기까지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꼭 갑니다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저점 테스트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여기서 2,700, 2,800 저도 좀 베어리션 전망을 드리면서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경미 팀장 전망이 틀릴 가능성 얼마나 보냐라는 분들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그 확률은 10% 이하로 본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바로 올라간다는 게 이제 반등장, 본격적인 상승장이 네, 상승장으로 가는 것들. 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서 금리 인상도 계속한다고 하고 경기가 계속 둔화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겨낼 만큼의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 그러면 경기가 턴어라운드 해야 되고 실적도 좋아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올해 4분기 전망치를 보면 전년 대비 변화율이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0.1이에요. 아, 3분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간가요? 2분기는 1.5, 전년 대비. 네네. 3분기는 한 1.4, 1.5 왔다 갔다. 아, 3분기가 1.5고 4분기가 1.4. 0.1. 0.1. 네네. 전망치가.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0.8.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1% 성장도 어렵다. 우리 삐끗하면 마이너스 성장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뭔가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야기할 정도의 뭔가 이벤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좀 잡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전쟁의 종식 그런 거? 약간 드라마틱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모두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된다면 반등은 한번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이게 모든 해결의 시작일까? 그건 또 아닐 수가 있겠네요, 진짜.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쟁을 하자마자 전쟁을 해서 러시아가 가스밸브를 잠그기 시작했을까요? 제재예요. 대러시아 제재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모두 다 끝냅시다. 제재도 풀고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합시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못하겠죠, 사실. 네. 네. 명분이 있어야지 제재를 풀어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밀당하는 과정이 좀 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지수가 좀 더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윗단을 조금 더 열어둘 수 있겠는데 그게 2,700, 2,800, 뭐 2,900, 3,000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시작이 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앞서서 이제 그 GDP 성장률이 뭐 3분기에는 1.5%, 네. 그 다음에 4분기에는 0.1%. 근데 그 정도면 사실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죠. 아직은 침체라고 네. 단정 짓기 어렵다, 애매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옐런 재무장관이 2분기 GDP 성장률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GDP 성장률을 발표하잖아요. 전분기 대비 변화를 가지고 연율화해서 좀 곡해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년 대비로 보면 여전히 플러스 성장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는 옐런 재무장관이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한 게 경기 눈에 띄는 경기 둔화세는 맞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많이 다니면서 얘기 드리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경기 침체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경기 방향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기 방향성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침체가 아니라고 증시가 올라갈까요?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방향성이 이렇게 턴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전망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률 데이터도 상당히 잘 보잖아요. 네. 근데 뭐 실업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된 건 너무나 좋거든요. 너무나 좋죠. 사실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막 경기 침체를 시장에서 워낙에 막 우려하고 하니까 기사에서 막 해고하고 막 감원한다고 안 뽑는다 그런 걸 되게 자극적으로 써서 네. 정말 고용 시장도 안 좋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계속해서 발표되는 뭐 비농업 부분 네, 네, 네. 고용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견조한데 네. 약간 좀 너무 좀 우려가 강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업률 지표,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예요.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경기가 웬만큼 안 좋아져서 진짜 기업들도 버티기 힘들 때 고용을 건드리면서 극복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를 미리 예고하지 않아요. 실업률이나 이런 고용 데이터는. 경기 침체 직전에 팍 튀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거든요. 아. 그래서 고용이 아직 견조하기 때문에 침체는 아직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고용이 견조하기 때문에 침체는 안 올 거야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야 라는 시그널로 맞지만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는 없어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용시장까지 팍 튀는 실업률까지 갑자기 급반등을 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고용지표는 계속 좀 봐야 돼요. 근데 삐그덕삐그덕 되는 모습들은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실업률이 만약에 지금 3.6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4.5로 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위험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약간 그 밴드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만약에 이제 2,550까지 찍고 정말 네. 오버슈팅 한 동안 2,600까지도 뭐 살짝 터치를 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9월 FOMC 이후로 해서 네. 진짜 전도표도 올라가고 네. 더욱더 매파적인 스탠스 나오면은 사실상 경기가 더 버티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어느 정도 밴드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자료를 쓰긴 했어요. 네네. 7월 초에. 그때 락바텀으로 제시드렸던 게 2050이에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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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7월 초에 썼을 때는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부각됐다 이렇게 쫙 사그라들었거든요. 왜냐면 반등을 했으니까. 네네. 근데 또 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네. 말씀을 드려보면은,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맞아요. 긴축,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부담스럽지만, 지금의 핵심적인 문제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왜 지금 반등이 나왔고, 앞으로 왜 시장이 더 불안정할 수 밖에 없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라가미 군요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주식시장이 4개란 걸 구분해줬어요. 맞아요. 네. 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금융장세, 실적장세, 그 다음에 또 역금융장세,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역금융장세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 계속했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근데 둔화는 맞다. 그런데 둔화되는 과정에서 긴축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밸류에이션 조정이 컸던 거예요. PER이 14배였던 게 지금 그때 뭐 8.5배까지 떨어졌었던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경기는 둔화되는데, 긴축을 좀 더 강화해 나가면서 금리가 올랐죠. 그리고 실적은 괜찮았어요. 그런 상황에 대한 밸류에이션 조정이 크게 나왔고 다음에 맞을 수 있는 역실적 장세는 경제지표들이 진짜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가고 PMI나 ISM 주수가 기준선이라고 하는 50 밑으로 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실적 전망이 진짜로 떨어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이게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가면서 왜 반등이 나오냐? 밸류에이션 조정을 이만큼 받았는데 채권금리가 경기 불안감들 때문에 꺾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싸네 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싸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달에 봤던 10배랑 지금 보는 10배랑 달라지는 것처럼 바텀 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이익 전망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수 레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 2050까지 열어놨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뒤에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은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12개월 선행 PR 3년 평균의 마이너스 이 표준 편차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 언더슈팅이 있긴 했지만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맞아요. 네. 2011년 미국 신용등 강등, 네. 2012년, 13년 남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18년, 19년 이때는 뭐였냐면 미중 무역 전쟁, 맞아요. 네. 2020년 3월 코로나19, 이때도 전반적으로 지지력을 보여줬거든요. 언더슈팅이 있다 하더라도 반등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비슷해요.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수준을 조금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왔죠.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요 선이 6월 말까지만 해도 2300선 때였는데 지금 2200대로 내려왔어요. 이익 전망이 떨어진 것만큼. 아. 그래서 지금 락바텀 6월달 6월 말에 이금희 팀장이 생각하는 락바텀이 어디예요? 그러면 2350, 80입니다. 지금 2300인데요? 언더슈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락바텀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하면 2200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익 전망이 얼마나 더 떨어질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익 전망하고 제조업 경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요 밑에 그림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요 그림을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회색 선이 ISM 제조업 지수고요. 요 파란색 선이 미국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예요. 아. 거의 똑같이 가죠. 근데 지금은 엇갈렸어요. 최근에는. 왜 엇갈렸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환율 효과 때문에. 아. 그러니까 경기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물가, 환율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높아져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여기까지 간다라는 가정은 조금 극단적인 것 같고 직전 저점을 보여줬던 48, 47.6, 48, 세 번의 지지선이 48대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언더슈팅까지는 감안하지 않고 일단 바텀이라고 할 수 있는 48까지 떨어질 때 이익 전망은 얼마나 내려올까를 봤어요. 그 표가 요 표인데요. ISM 제조업 지수 레벨에 따라서 EPS 전망 예측치가 나오고 6월 말 기준으로 얼마나 변할까를 봤더니 48로 가는데 6월 말 대비 14.5%가 하향 조정됩니다. 라는 결과 값이 나와서 봤더니 한 230, 232 정도까지 떨어져요. 271이었던 게 6월 말에. 지금은 255, 256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미 5%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2300선 때였던 바텀 라인이 2200선 때까지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8.7, 8.8, 9배로 반영해 줬더니 2000에서 2000 후반대 이 정도 레벨이 나와서 저희는 여기까지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까지 꼭 가니까 여기까지 꼭 갑니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탠스로 정한 것은 바텀이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좀 늦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2100이 깨지면은 바이콜. 아.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언더슈팅 스트롱 바이 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2100선 정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2500, 뭐 2600이든 지금 반등이 나올 때 좀 정리하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조정폭이 20%가 될 수 있거든요. 와, 20%면 정말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자꾸 좀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리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좀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2300선 전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300까지 갔다가 반등했다가 2100까지 갔다가 반등했다가 2300 지지역대수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기술적 패턴으로 보면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보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2300을 찍고 한참 지지력을 맞다가 반등을 했잖아요. 2300선대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가 빨리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공급단에서 사실 발생한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미 너무나도 풀린 유동성들이 아직까지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유가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 이런 여파들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초에 2%대로 가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희는 아직까지는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지수가 좀 빠르게 저점을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저희는 2300선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을 아까 올라가는 확률을 10% 이하로 본다고 했는데, 2300에서 이중바닥을 만드는 가능성은 한 3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더 떨어질 가능성은 60% 정도로 보고 있고. 근데 30%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적으로 팔로우업 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있다면은 조금 수정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현미 팀장이 2100 깨진다라고 해. 그래서 무조건 깨진다라기보다는 네. 계속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오버를 하면서 대응을 조금 더 예민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2500선대를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전저점 테스트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조심하자. 더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좋게 본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2500선대에서 2300선대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할 때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익이 한번 조정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한 최소 1년 정도 가더라고요. 경험상 보니까. 맞아요. 물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극적으로 반등한다 그러면 주식이 좀 선행을 하니까 네. 뭐 이익 조정이 다 끝나기 전에 반등할 수 있지만 달리 말하면은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맞습니다. 맞겠네요. 그래서 이익 전망을 아직까지 많이 조정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보시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익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시면은 2023년 이익 전망은 267조였던 게 240조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전망도 238조 원대에서 224조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보다 아직까지 좀 높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상 이 마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뭔가 이 컨센서스를 보니까 이 이익률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3분기 이익률이 9.3. 4분기 7.9거든요. 뭐 2분기보다 조금 소폭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 레벨을 본다면 과거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때거든요. 그리고 4분기 7.9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해요. 코로나19 직후 또는 2017년 4분기 빼고는 8% 근처 간 적도 없어요. 역사적으로요? 네. 왜냐면은 4분기는 계속 비용을 떨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는 떨구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 1, 2분기도 좋았잖냐. 3분기도 좋을 거 아니냐. 자, 1, 2분기 왜 좋았냐면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두 번째로는 환율 효과, 세 번째로는 경기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하나씩 보면은 경기, 이게 그 그림이거든요. 선진국, 파란색이 선진국 GDP 성장률 전망이에요. 그리고 회색이 신흥국 GDP 성장률 전망인데, 보시면은 3분기, 4분기까지 1분기보다 2분기보다 더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글로벌로 본다면은 선진국은 4분기 때는 1.5, 전년 대비. 네네. 신흥국도 3% 초반. 이 그림은 작년, 뭐 올해 할 것 없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아질 거냐? 아니에요. 이 경제성장률 전망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좋아진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좀 레벨이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 열려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 효과인데, 환율 효과 굉장히 많이 기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2분기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안화의 환율을 보면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3분기 때. 3분기 평균값을 반영을 해준 겁니다. 네. 그리고 엔화와 유로화를 보면은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서 강세폭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출 비중이 미국이 15.8%고 중국이 23%, 유럽이 13.1%, 일본이 4.5%라고 본다면 환율 효과가 더 강해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문제는 1분기, 2분기까지는 수출 금액 자체가 올라왔어요. 전년 대비 변화율이 둔화되긴 했지만 수출 금액 자체가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수출 금액 자체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 최근 원자재 가격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20%, 뭐 곡물 가격 몇 개는 40%까지 빠졌어요. 유가도 120달러 같은 게 지금 90, 뭐 80 근처까지도 가고 그러죠. 네. 자, 그래서 제품 가격에 대한 하방감이 커졌어요.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격이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들은 제품 가격이 하반하반하게 커졌는데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비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안 꺾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운임료고 요 위에 부분은 원자재 가격인데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PPI는 생산자 물가는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 네. 이 의미는 뭐냐면은 판매 가격에 대한 하반하반은 커졌는데 비용은 아직까지 부담스럽다. 그럼 마진 스프레드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 이익의 올해 이익 전망이 전월 대비 얼마나 변했나, 전 3분기 3개월 전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 보면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IT 가전, IT 하드웨어. IT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요. 경기 안 좋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네.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 화학하고 철강이 완전히 꺾여 버렸어요. 아. 마진 스프레드를 가지고 하는 그쪽은 완전히 꺾였죠. 그리고 그동안 잘 버텼다라고 하는 2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운송.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운임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에너지, 물가 꺾였죠. 보험, 금리는 뭐 등락은 있긴 하지만 이전보다 좀 낮아지고 있죠. 자동차, 환율 효과 좀 약해지고 있죠. 그러면은 2분기까지 실적을 끌어왔던, 버티게 만들어줬던 업종들까지 더 좋아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3분기 실적은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말아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이익 전망이 떨어지는 것만큼 지수 레벨, 상단에 대한 레벨도 떨어지겠지만 하단에 대한 레벨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낮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 좋은 그림들이 기저효과로 들어오겠죠. 경기가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다시 한번 자산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줄기를 잡고 가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약간 이익 전망치도 안 좋아지고 네. 사실 주가 반등 포인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좀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 꾸려야 되는지 네. 좀 글쎄요 뭐 100% 간단하게 그냥 100% 현금화를 해라 시원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 그 주식쟁이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주식을 하나도 안 갖고 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차라리 인버스를 태우고 말지 약간 좀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팀장님이 보시는 좀 괜찮은 업종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네. 주식 시장에 대응한 데 있어서 뭐 인버스를 투자하자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업종을 말해라 라고 하면 왜냐면 주식 비중을 나는 90% 이상 무조건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배당주, 음식료, 통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코스피가 이 정도 20% 떨어지는데 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밖에 안 떨어지니까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채권, 달러, 전형적인 안전자산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 뭐냐면은 이게 미국 채권 금리인데 저는 10년물 채권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9월 FMC를 전후로 해서 희망의 끈을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면은 금리가 한번 튀겠죠. 그렇죠. 전 그때 좀 사셨으면 좋겠다. 아. 왜냐면은 금리 인상을 50bp 하든 75bp 하든 금리 인상을 한 것보다 앞으로 할 게 적은 거는 확연한 사실이에요. 속도 조절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도 금리 인상을 이만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도 남아 있긴 하지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더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버리게 된다면 채권 금리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좀 내려오긴 내려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채권 ETF나 요즘 ETF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채든 또 요거 위에 보시면은 한국 채권금리거든요. 한국 채권금리도 거의 고점권에 와 있다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등락은 있겠지만. 거의 한 10년 만에 거의 최고 정도 네. 된 것 같네요. 네. 요 고점권에 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3년물 같은 경우는 3.5, 3.6, 뭐, 10년물 같은 경우는 3.7 정도 가면은 저는 많이 왔다라고 생각 하거든요. 아, 많이 올라왔다? 네. 채권 가격은 좀 금리와 정반대니까. 반대니까. 그만큼 싸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좀 분할 매수 하시면은,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최근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약간은 쉬어갈 것 같아요. 아까 뭐 좋은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앞으로 뭐 9월 8월 CPI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횡복회를 돌리려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달러 인덱스가 한 105포인트 정도까지 등락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가 좀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110 그 이상으로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오버슈팅 구간이라서 1300원 초반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 좀 사시면은 5에서 뭐 많이 먹을 때는 10%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종 선택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그 달러라든지 채권 이런 게 유명한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간단하게 그냥 미국 채권을 사면 되겠네요. 네. 어차피 달러로 사는 거니까 두 개 이제 효과를 맞습니다. 동시에 누릴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영 전망이 암울하긴 한데 사실 그만큼 하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또 반등이 올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런 악재, 실제로 뭐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주식이 정말 싸지고 그렇다면 다시 좀 큰 상승장이 올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큰 상승장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아직까지 전망을 하고 증권회사에 있고 그렇겠죠. 다행이다. 네. 네. 근데 요 그림이 제가 생각하는 큰 흐름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저점 시점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건 맞아요. 저는 원래 이번 조정이 어떻게 되든 겪고 난 뒤에는 다음 스텝에선 좀 큰 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큰 장을 가는 데 있어서 우여곡절은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2050선 전에서 바텀을 잡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바이앤 홀드할 수 있는 전략을 펼쳐 나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왜 시장이 좋아질까? 저는 더 나빠짐으로 인해서 더 좋아질 변화들이 생길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오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물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연준도 인신의 폭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은 통화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경기 사이클을 본다면, 못해도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저점을 잡을 것 같아요. OECD 경기선행 뉴스나 이런 사이클을 본다면 그러면은 2022년 하반기 때 안 좋아지는 그림 2023년 상반기 때 너무나도 안 좋은 그림들이 기저효과로 들어오겠죠.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에는 기저효과로 들어오면서 경기가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통화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가고 그럼 이미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다시 한번 자산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때까지 잘 지켜야지 그리고 현금 비중이나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 역전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주식 비중 100% 가지고선 2100이든 2200이든 2050이든 그 기회가 온다고 해서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그냥 버티시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성향에 따라서 에이 몰라 난 그냥 갖고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HATS나 MTS를 아예 꺼두시고 그냥 다른 일 하신다거나 주식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신다거나 하시는 것도 선택일 수도 있겠고 만약에 어떻게 해서든 내 평균 단가를 낮추고 좀 저점 포인트를 잘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반등을 조금 현금 확보, 주식 비율 좀 줄이는 기회, 현금 비율 좀 늘리는 기회로 삼으셨다가 진짜 바닥이 나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내 평균 단가도 많이 낮추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시점을 좀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투자자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최소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자.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시기는 아무래도 한 내년 상반기 그때가 이제 사실상 주식을 정말 괜찮은 주식에 싼값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네.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상황에서 지수를 사도 되긴 하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뭐 섹터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쪽이 유명할까요? 저는 주도주는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시장이 쫙 뻗어가는 장세에서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업종들을 또 한번 바라봐야 된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주도주가 바뀌면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항상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아니죠.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2003년부터 2007년 고점까지 찍을 때까지 주도주는 뭐였죠? 그때는 약간 좀 경기 민감 뭐 조선이라든지 조선, 철강, 화학 맞아요. 올드 이코노미, 중국 관련주 맞아요. 였잖아요. 맞아요.
걔네들이 쉬어가는 그림은 있었어도 주도주가 바뀐 적은 없어요.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쉬어갈 때 다른 업종들이 움직이면서 왔다. 그리고 또 다시 상승할 때 뭐가 움직였죠? 다시 조선철과 화학이 움직였어요. 아. 그래서 시장이 쭉쭉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 2021년 1월, 6월까지 고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쭉 뻗어나갈 때 움직였던 애들이 꺾이면서 시장의 정점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정을 받으니까 주도주니까 같이 조정을 받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야 다음 스텝을 같이 준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이 올라갈 때 조정받고, 조정받을 때 올라가는 게 주도줄까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상승할 때도 조정받을 때도 같이 움직이는 애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 스텝에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 항공우주까지 좀 보고 있고요. 네네. 자, 그리고 큰 트렌드가 바뀌었나를 보자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4차 산업혁명. 신재생 에너지. 바뀐 거 없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게 속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삐그덕삐그덕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이 바라보는 것들, 큰 메가 트렌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뀌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EU의 택소노미,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정책적인 지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더 탄력을 받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사이클도 당연히 4차 산업혁명, 신재생 에너지, 이런 사이클이다. 그런 와중에, 뭐, 반도체 공급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거꾸로 되돌아가서 본다면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 그리고 또,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IT 수요. 한 2년, 3년 지나면은 교체하죠. 맞아요. 네. 그럼 2023년 하반기, 2024년에는 교체 수요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사이클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다음 사이클도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을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이 깊은 만큼 또 보험도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확실히 그 위기가 와서 시장이 엄청 빠질지언정, 오히려 그게 나중에는 큰 상승을 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메가 되겠네요. 트렌드를 봐야 되는 이유는, 기대감이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도 이렇게 받겠죠. 근데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슈나 이벤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줄기를 잡고 가는 것들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이쪽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역시나 기술주겠네요, 사실. 네.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오른 만큼 힘든 거지. 그쵸. 지금 뭐 그 대세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바라보셔야 된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락바텀이 나왔을 때 다시 봐야 될 게, 얘는 끝났어.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봐야 된다. 네네. 막 조정받았는데 막 뜨거운 종목들이 있으면 걔네들을 팔고 진짜 안 좋은 애들. 그때 큰 트렌드에 대한 의심이 드는데, 큰 트렌드는 남아있는데, 지금 당장 의심이 큰 애들을 사야지 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가가 어려워진 거지. 그들 기업은 여전히 잘 생존하고, 네. 여전히 잘 혁신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7, 8월 좀 그나마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시장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뻗어나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 아직까지는 겨울이 한번 남았다. 마지막 겨울이 지나고 난다면 분명히 좋은 꽃피는 봄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자산을 잘 지킬까? 시장이 불안정해진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내 자산을 잘 지키고 조금이라도 플러스 낼 수 있는 쪽이 뭘까를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이 구간을 거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거나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시는데 투자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성장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제가 생각한 대로 좀 시장이 많이 힘들어지면 많은 분들이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생존하신 분들이 진짜 그때야말로 큰 부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조금만 힘내시고 좀 더 공부하시고 주식
오리엔티드 주식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 자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한 기회에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그렇게 잘 버티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저와 그리고 다른 투자랑 같이 호흡하면서 극복해 나가시면 꽃피는 봄이 왔을 때 모두 웃으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때는 코로나도 끝날 것 같고 그때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약간 휴먼 인덱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어렵고 바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최근에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이 생겨서 명확하게 네. 볼 수가 있는데 댓글 상태가 안 좋거든요. 뭐 욕을 한다든지 뭐 네. 아무튼 부정적인 댓글이 많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게 점점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바닥이고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워졌다. 이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자신이 될 수도 있죠. 네. 막 누구한테 막 화를 내고 싶고 욕하고 네. 싶고. 근데 이제 항상 투자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성적으로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방송하고 나갔을 때 내용이 괜찮은데 왜 이렇게 욕을 하지? 그런 게 있으면은 정말 바닥이 가까워졌구나.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잘 계속해서 보시고 좋은 타이밍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뭐 밴드라든지 그런 거 말씀하셨지만은 또 앞으로의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더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릴 거고 미세 조정하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파월 연준장도 이렇게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네.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현민 팀장이 이렇게까지 나쁘게 말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걸 고정시켜 놓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는지 좀 업데이트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호흡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다음에 한번 또 모셔가지고 그때는 또 어떻게 뷰가 바뀌셨는지 아니 그대로 유지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민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